베이직한 이탈리아 가정식 스타일의 파스타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메뉴는 파스타 알라 노르치나인데요, 적어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그러니까 중부 이탈리아 정도 되는 노르시아에서 유래되어 파스타 알라 노르치나라고 부르는 일종의 크리미안 소시지 파스타입니다. 찾아보고 나서 이탈리아에서 진짜로 유래했다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재료만 구하면 만들기도 정말 쉽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레시피입니다. 자, 재료와 레시피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이것저것 많이 넣을 필요 없이 딱 화이트 와인, 펜네 혹은 리가토니, 크림과 치즈, 양파, 소시지 정도면 충분한데요. 치즈는 페코리노 로마노 40g 갈아서 준비했고, 케이싱에 넣기 전 토핑용으로 나온 살시차 노르차 소시지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식자재 마트나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파스타라 노르치나 고급 레시피의 경우에는 트러플을 얇게 썰어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러기엔 너무 고급 요리가 되니까 여기서는 트러플 오일로 대체해서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 치즈 갈아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갈아서 준비해 주시기만 하면 재료 준비는 끝납니다. 그럼 바로 조리 들어갈 텐데요, 냄비에 간수 준비해 주시고 준비한 팬에 넣고 삶아 주신 뒤에 넓은 팬에 올리브유 2에서 3 테이블스푼 정도 둘러 주신 후 적당히 가열하고 다진 마늘 1에서 2 테이블스푼 넣고 잘 한번 볶아 주시고요, 이어서 살시차 노르차 소시지 넣고 한번 볶아 줍니다. 살시차 소시지는 처음에는 둥그런 덩어리로 들어있는데 저는 미리 펼쳐서 얼려 넣었었고, 이렇게 하면 해동할 때 안쪽까지 빨리 녹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시지는 처음에 덩어리져서 잘 익지 않지만 주걱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익혀주시다 보면 점점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은 덩어리로 분리되는데요, 소시지가 전체적으로 푹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양파 다진 건 넣고 한번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이트 와인 반컵 100ml 정도 넣어주신 후에 강불에서 끓이듯 한번 익혀주시고요,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중간에 잘 저어가면서 와인이 절반 정도 날아갈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 중불로 줄여주신 후 크림 200ml 넣고 한번 잘 섞어주시고요, 거기에 다 익은 리가토리나 펜네 파스타 넣어주시고 크림과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크림 골고루 섞이고 나면 마지막에 약불에서 준비한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갈은 것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서 꾸덕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살아날 때까지 섞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간 한번 보신 후 불을 끈 상태에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트러플 오일 1 테이블스푼 추가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파스타 알라 노르치나인데요, 마지막에 그릇에 드실 만큼 담아 필요하시다면 갈아서 뿌리는 치즈 추가로 얹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크림 재료 만드실 때 페코리노 로마노 넣으셨다면 마무리로는 파마산 치즈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위에 갈은 후추나 파슬리 추가해 주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소시지와 다르게 살시차 소시지가 약간 매콤한 맛이 가미되어 있는지라 더욱 맛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강하게 매운 맛이 아니라 약간 은은하게 매콤한 맛이라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느끼한 크림 파스타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크림 파스타에 소시지까지 들어가서 약간 느끼한 맛인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보통 드시는 크림 파스타에 비해 크림이 듬뿍 들어간 건 아니라 한 끼 식사로는 정말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드시고 남은 건 냉동실에 얼렸다가 살짝 해동해서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가정식 파스타로 정말 괜찮고 선색없는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시차 소시지가 없다면 피자 토핑용으로 나온 소시지 사용하셔도 충분히 맛나게 드실 수 있고요, 가끔 생각날 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레시피입니다. 자, 그럼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